5.3kg짜리 10kg 8만원인데 이거 전국수산이 활문어 이거 수조 이거 3만원짜리 노량진 수산시장 새벽에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합니다. 지금이 11월 9일 새벽 3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꽃게가 조금 들어왔네요. 얼마나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꽃게 2톤 들어왔다 그러네요. 2톤 들어와서 지금 다 되고 저 지금 킹크랩이나 이런 거는 좀 들어온 것 같네요. 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크랩은 한 4.5톤 들어왔다고 그렇게 됐네요. 아무튼 정확한 숫자는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수국에 합쳐 2.4톤 들어왔고 킹크랩이 4.7톤 대게가 1.2톤 들어왔네요. 네. 대성 수산입니다. 이거 암꽃게 작은 것도 15,000원. 15,000원. 숙개는 13,000원. 숙개는 13,000원. 그걸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작은 대짜는 거. 2만 원 넘어가요. 아, 대짜 2만 원 넘어가. 오늘 많이 안 나와 가지고 네, 요새. 작아서 양이 예, 비싸. 그러네. 이게 오늘 활어는 13.8톤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방어가 국방이 거의 다인데 합쳐서 약 6톤 들어왔습니다. 동국물산입니다. 네. 지금 국방은 얼마 가요 오늘? 9,000원. 9,000원. 네. 어, 가격 좋네. 큰 것도 9,000원에? 네, 오늘. 오, 가격 좋아요 오늘 국방. 그 다음에 참돔 2만원. 네. 농어? 어. 일방 16,000원. 예. 일방 큰 것도 그래? 요건 뭐예요? 아니, 다 국방이네. 4kg대. 예. 아직 축방 안 들어오죠? 네? 축방은 아직 안 들어오죠? 아직 잃을 거예요, 그럼. 예. 아, 그것은 거의 뭐, 얘가 한참 끝나갈 무렵. 그렇죠. 예. 아, 누군가 축방 얘기를 하길래 아직 안 들어오는데, 아직 그래갖고 물어보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어는 16,500원이에요, 네. 오늘도. 키로에. 여기 수입산. 광어? 26,000원. 광어, 그렇습니다. 앞으로 넙치락 해야 되겠어. 자꾸 말이 네, 방어하고 방어. 헷갈려가지고. 맞아, 맞아. 예, 발음이.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잘라놓은 거, 요 국방 표시라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돔 요건 16,000원. 요건 어디 거예요? 네, 일본. 일본 양식인데 16,000원. 엄청 가격 좋네. 예. 그 다음에 요 방어는 6,000원. 아까 얘기해. 6,000원. 요건 얼마야 오늘? 비싸지 않아요? 요거? 12,000원. 12,000원 비싼 편이고, 일방이 16,000원? 16,000원. 일방 16,000원. 16,000원. 그 다음에 시마지 좋은 건 18,000원. 시마지 저런 거는 36,000원. 아, 저 36,000원. 그럼 광어는 어떻게 가요? 광어? 예. 광어 다른 사람들 28,000원. 28,000원. 지금은 일단 요거 가격 굉장히 좋네. 소비자 입장에서 엄청 좋다고. 방어. 방어는 국방. 이때 예. 한 11월까지는 이렇고 예. 12월 이제 찬바람 확 올라가잖아요 이제. 올라가요. 예. 그리고 이제 완전 대방어들은 지금도 예. 한 10,000원 만화 7,8천 원 합니다. 예. 10kg 넘는 것. 이거 기름 어느 정도 찼다고 보면 돼요? 이거 작은 것들은 그냥 멀만해요.
그래 먹을만 하네. 이런 걸 한 막 60% 70%. 60% 70%. 이제 10kg가 10kg가 제일 좋은 거니까. 예. 그때는 거의 10kg로 90% 이상 잤어요. 어, 오케이. 어? 어, 쥐치 왔네, 쥐치. 오, 사이즈 상당히 좋네요, 지금. 어, 좋다. 가격은 아직 안 나왔죠? 가격 3만원. 3만원? 이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전부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키로에 대한 가격이에요. 어, 사이즈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말쥐치. 하나에 아니, 한 700g 정도, 600g 나오는데 키로에 3만원씩입니다. 물론 아직 너무 좋습니다. 예. 아, 쥐치가 이제 더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예, 쥐치가 좋네요, 지금. 강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간이 없어가지고. 원래는 쥐치 하면 이런 거는 간을 굉장히 대접받죠, 간. 사이즈는 한 60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마리가 600g이요. 3만원짜리 키로에. 말쥐치 키로에 3만원. 사이즈 상당히 좋네요. 헛돔도 몇 키로짜리 큰데 만원, 키로에 만원 헛돔 상당히 크네요. 요 보리새우가 10마리 7만원이에요 요거 상당히 사이즈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요 자연산입니다. 요건 다 완도. 예, 완도 자연산. 양식이에요? 양식 없잖아요 아직. 자연산. 예, 예 양식 없습니다 지금. 쥐치. 예. 206 영남아기입니다. 통영 횟감병 이거 3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요 35,000원짜리 있고 요건 사이즈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특장어 요거 25,000원. 특장어가 더 샤브샤브용으로 먹을 수 있는 아 그런 거라 그랬죠. 선도가. 내가 확인한 게 그거예요. 자연산 백족 이건 18,000원짜리고 이건 대구 요거는 25,000원짜리에요. 선도 좋네요. 그 다음, 무늬 오징어가 상당히 커요. 좋아요. 여기, 이미가 지금 5만원짜리요. 둘 다 5만원짜리네요. 요 2만원, 백골뱅이 2만원, 금태가 지금 35,000원짜리네요. 여기 지금 요런 건 전부 박스에 대한 겁니다. 요건 가격 없는데요. 한상자 2만원. 요거 2만원이네요. 딱 해놓은 거. 요거 구이용 요런 거로. 두 상자에 3만? 5,000원. 예, 두 상자에 35,000원. 이것도 한 상자에 만원. 요건 만원? 두 상자에 15,000원. 예, 두 상자 사면 굉장히 싸네요. 요거 15,000원 한 상자에? 요건 한 상자에 15,000원. 요거 55,000원짜리 갈치 10미. 그 다음에 여기 좋은 것들은 다 지금은 겨울 되면 이렇게 덮어놔. 요건 얼마짜리에요? 요거는 12만 5,000원. 12만원짜리 있고, 그 다음에 비싼 거 얼마짜리? 예, 12만 5,000원. 그럼 요건 얼마짜리에요? 7만원. 왜냐면 겨울에 자꾸 이게 건조합니다. 그래서 해놓는 거. 요 산미에? 14만원. 14만원짜리에. 요래 있네요. 여기 영남아기입니다. 이거 김장용 갈치. 김장용 갈치 요거는 얼마요? 만원. 아, 요건 만원이네요. 요거는, 뭐, 김장 쏙 넣어도 되고 요런 사이즈입니다. 여기 영남아기입니다. 전국수산입니다. C08 전국수산. 요 전국수산이 활문어 요 수조에다 담가놓고 있는데 지금 오늘 26,000원 지금 바다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조금 오른 느낌이에요. 내 네. 느낌이 그래요. 26,000원이 키로에 네. 요래 있으니까 요거 주문하실 분들 보시고 그다음 요 밑에 화로는 뭐예요? 요건 참돔인데 요거는 뭐 주문받아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요런 건 얼마가요? 이건 비쌀 것 같은데 저건 크고 이제 비싼 겁니다. 싼 거는 한 2만원대 돼 있을 거예요. 요건 얼마예요? 갯장어? 요 키로에 8,000원 갯장어. 그 다음에 대구? 대구는 키로에 5,000원. 키로에 5,000원. 그 다음에 요 양식광어가 나와 있는데 지금? 광어는 키로에 10,000원. 키로에 10,000원. 초밥용 정도나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삼치 요건요? 삼치는 횟감 요것도 그냥 8,000원씩 팔아요. 10,000원씩 팔아요. 횟감인데 10,000원. 키로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쥐치가 있는데요. 이거는 쥐치 살아있는데요.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아, 이거 살아있는. 요거 15,000원이요? 네. 이게 무슨 쥐치예요? 이거 말쥐치, 이거는, 예. 말쥐치예요? 말쥐치요. 네, 좀 작은데, 양은 요 정도 10,000원, 이게 살아있는 거 끊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럼 네. 괜찮네요? 8월 끊어 놨으면 괜찮은 겁니다, 지금 저거는. 요 회를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병어요. 요거는 33,000원. 33,000원, 25,000원. 사이즈 네. 차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12,000원. 12,000원? 예. 그 다음에 볼락도 좋네요, 지금.
요거 15,000원. 지금 요거는 박세장 거야. 아까 저쪽에 있는 거는 키로에 얘기해. 금태적은 얼마짜리에요? 25,000원짜리. 그 다음에 요 대구 2만원 대구. 그 다음에 갯장어 2만원. 골뱅이 2만원이네요. 요 백조기 16,000원. 그 다음에 고등어요. 고등어 고등어도 2만원이에요. 2만원? 예. 근데 오늘은 2만원? 네. 예. 지금 요 갈치? 65,000원. 65,000원. 근데 작은 거는? 35,000원. 예. 요 기절낙지 수입 이거 좋네요. 24,000원이요. 24,000원. 예. 요거는 신경 다 살아있는 겁니다. 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기절낙지. 여기 굉장히 가성비 있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갈치 요건 얼마예요? 이거는 같은 거예요. 65,000원. 아, 65,000원짜리. 요건 같은 거고? 예. 거. 예, 양이 많은 거, 요건 와서 그냥. 20kg 넘는 거예요. 예. 요거는 13만원이요. 아, 그래, 되는 거. 저건 와서 양이 많은 거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참조기야. 참조기도 10만원. 요거는 그냥, 12만원이요. 12만원. 지금 이 가격 멈춤멈춤 하는 게 이제 피하는 중이라 그러는 겁니다. 아직 네. 가격은 인식이 제대로 그게 안 돼가지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거 붕장어, 붕장. 가시 없는 붕장어는 한 짝에 3만원이요. 요거 3만원이 저거 장어국 같은 거 끓이면 좋습니다. 저거는 갯장어하고 다른 거예요. 가시 없는 겁니다. 저거는 예, 여기 전국수산입니다. C14 홍어 전문점입니다. 여기 홍어 전문점 오늘 굉장히 간단하네요. 지금 여기 약 10kg 안 되는 9.6, 7.5 요런 거 암치네요. 요거 지금 키로에 12,000원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아요. 요 스마일 홍어는 항상 스마일이라 좋습니다. 12,000원짜리고 그 다음에 요 신미에 75,000원짜리 요 갈치 요렇게 간단하게 있네요. 지금 오늘 홍어 전문점 여기 오세요. 1호 수산입니다. 냉동 D14 맨 오른쪽 한치 85,000원짜리 요 있네요. 요거는 해도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85,000원짜리 냉동 오징어. 그 다음에 새우젓 12,000원짜리 2kg. 부세조기 여기 신미그룹에 43,000원짜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흰다리 새우 요거 수입인데 23,000원, 25,000원짜리 요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과메기 25,000원, 650g짜리. 그 다음에 여기 아직 펴지지가 않았는데. 새우들 있습니다. 여긴 자연산 대하인데 45미짜리 요거는 33,000원이고 2kg에. 그 다음에 30미짜리 있어요. 2kg에 요거는 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입 뭐 자반이라든가 이면수 요런 거 다 박스로 다 택배 되니까 요 0758 요 위쪽으로 다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산대전이니 뭐 요런 거 상품권 물으시는 경우 있으신데 여기는 전혀 안 됩니다. 1호 여기는 전혀 안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세요. 만물입니다. 페류 3132 만물. 국산 연어가 오늘 또 많이 들어왔네요. 이 연어가 시기가 지나니까 색이 약간 또 이렇게 바뀌네요. 지금 키로에 5,000원인데 선도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여기 100마리에 6만원짜리 갈치. 한 마리 3,500원치는 병어. 요거 상당히 좋네요. 80마리에 28만원인데 3,500원 치는 거로 되어 있네요. 요 병어 3,500원 치는 거. 한 마리씩 파는 건 아닙니다. 장어 10kg에 요거 4만원짜리. 요거 가시 없는 겁니다. 요건 붕장어예요. 그 다음에 요건 갯장어, 요건 20kg인데 이건 키로에 3,000원 치는 거네요. 갯장어 선도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갑오징어 이거 9,000원. 요거 손질해갖고 드시면 이거 괜찮은 겁니다. 그 다음에 대구 요거는 33,000원짜리 참치가 24,000원짜리인데 마리에 4,000원 친다는 얘기네요. 목포 참조기 요거 4만원짜리 요거는 저땀 아주 작은 사이즈. 한 마리에 요거는 9,000원짜리네요. 방어. 이거 회가 된다고 지금 써놨네요. 일단은
회가 된다고 선호입니다. 당연히 선호고 금태유가 6만 5천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장어 요거는 키로에 12,000 원 되어 있네요. 요거 큰 장어 이렇게 되어 있고. 아, 그 다음에 방어 이거 좀 큰 거는 12,000 원 되어 있네요. 말이에. 그것도 횟감 된다고 되어 있고. 요 장어 요거는 박스에 35,000 원이에요. 요 박스에. 요거는 약재라든가 요런 거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락 요거 4만 원짜리. 목포족이 요거 3만 원짜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건 다 젓갈 되고 뭐 이건 끓여서 매운탕으로 드셔도 맛은 있습니다. 좀 작다는 얘기죠. 삼배 채굴이 보이네요. 이거 삼배 채굴. 노량진 수산시장 새벽에 여기 몇 시에 나오시냐고 질문들이 이렇게 많은 편인데요. 여기 화로하고 갑각류 이런 거를 사시려고 하면 새벽 5시까지 오시는 거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여기 난전시장 여기는 왼쪽으로 보이는 여기는 8시까지는 오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문 닫는 시간은 10시입니다. 여기가 지금 찍는 시간은 지금은 4시 17분 10kg 8만원인데 아마 소부는 만원씩 파는 것 같아요. 키로에 만천원짜리 저런 거, 오히려 만천원짜리 저런 거 괜찮은 거고, 몇천원짜리 저런 건 아예 못 쓰는 거. 예. 대게 선호는 안 좋은 것도 많네요, 물론. 12,000원짜리 되게 괜찮은 거 있고 그 다음에 킹크랩 여기 한번 궁금하네. 눈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 작은 거 작은 거 3만원 괜찮은 거예요. 3만원이면 선호가 3만원이면 수입이나 이런 거 괜찮다는 얘기죠. 18,000원이고 두 번째 거는 처음부터 6,000원 그런 건 안 좋다는 얘기죠. 저건 35,000원 그럼 좋다는 얘기인데 35,000원 선호가 두 번째 거 2만원 나갔네요. 저 두 번째 거는 그 다음에 저 만원 두 마리 있는 거 만원 발차에도 선호인데 안 좋아요. 17,000원 나가고 만원 나갔고 요 가운데 저 두 번째 저는 4,000원 나가고 3,000원 이건 쓰레기란 얘기네. 바닥까지 5,000원 나가네 킹크랩 다리가 요렇게 선호가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 5.3kg짜리 국방 산 건데 내가 그냥 먹어보려고 산 겁니다. 이거는
근데 요 반반 해가지고 오롯이 한 건데 나한테 많아가지고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그 반 요거 그냥 2만 원에 가져가시라고. 2만 원이면은 그냥 오롯이 값 해가지고 8천 원 친 건데 5.3kg짜리 이거 반 하니까 요 무게만 약 1.1kg가 나갑니다. 하나가 이 뒤에 이렇게 작아 보이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냥 거리감 때문에 그런 거지 똑같은 겁니다. 1.1kg. 이 앞에 놓으면 여기 더 커 보여요. 똑같은 거예요. 1.1kg. 필요하신 분 그냥 한 사람만. 지금은 뭐 내가 먹으려고 했다 많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의미 없습니다. 개운입니다. 요 가격은 오롯이 2,000원, 회 3,000원. 요 사장님, 여기 토요일날 바쁠 때는 네 분이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데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빠른 편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합니다.